일단 집중조하고 여러분 오늘은 밤낚시도 못하겠다. 내일 할 일이 되게 많아.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 할 일이 많아. 지금 방 닦고 마루도 한번 닦고 그리고 마루도 닦아야지 여기서 밥을 해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합시다. 알았죠? 자 일단 짐부터 날릴게요. 누가 밥을 먹고 갔나? 그러지도 않은데 여기는 새끼는 되니? 냉장고에 여러분 냉장고에 맥주다. 맥주통에 내가 좋아하는 블랑이다. 우와 게이들 이거는 게이들 아닌데 이건 뭐지? 썩은 쌀인가? 냉동실에 냉동실에 이거 냉장고 안 들어갔나? 냉동실은 청소를 해야 되겠네. 우리 할 일이 많네요, 여러분. 오늘 메뉴는 집밥입니다. 집밥. 생으로 먹어. 깍두기 된장찌개도 끓여야 됩니다. 집밥이라. 설탕은 이따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뭐 한 스푼에 이 정도 일단 한 스푼 이 정도만 여기. 맛을 보고 뭐가 부족한지 봅시다. 소금 좀 넣어. 꿀소금 조금 넣으면 될 것 같아. 됐죠? 민박이요. 민박집 운영은 운영하고 있어요. 새끼 다 주고 50만 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50만 원 할부 안 되지. 누구야, 할부? 오빠 할부 전해라. 안 되겠다. 할부를 얘기하네. 민박집 전화하네. 겁나게 신깍두기 갖고 왔거든요. 겁나게 신깍두기. 듬뿍 이렇게 한 스푼을 끝납니다. 넣고. 파를 쓸어 넣고. 청양고추 이빠이 다시다를 한 티 정도 넣고 간장을 아주 조금 신김치니까 그렇지 고춧가루 좀 그 지난번에 화천에 갔을 때 자 여러분들 맛있게 목소리 잘 들리죠? 맛있게 먹을게요.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음식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핫도그님이 직접 여기서 한 거예요. 저희 여기 새 집에 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지? 다 찍었어. 죽인다. 죽여. 이건 깍두기 된장찌개. 깍두기 된장찌개입니다. 밥그릇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맛있어. 근데 민박집까지 운영하려니까 너무 힘들지 않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방송 잘 되라고 열심히 하니까 후원해주신 의미로 오시는 거지. 진짜 막 편하게 쉬려고 오시면 여기 오면 안 되죠. 어떻게 가지고? 편하게 쉴 수가 없어. 우리가 방송하는 입장에서 괴롭힐 거야, 오면. 죄송한데 저희는 아침은 안 드려요. 새끼를 주는데 아침은 저희는 조식을 먹어. 호텔 가서도 조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드릴 수 있지. 컵라면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갖다 놓으면 이제 물은 부어서 드셔야 돼. 물 부어서 먹으면 돼요. 자연산 해 나오죠. 새끼 줬잖아. 새끼 줬으면 됐지. 자연산 해 갖다 나와요, 이건. 자연산 해는 그때부터 다르죠. 아침은 컵라면 되고. 컵라면은 김치까지 넣어도 국발이가 나와야 자연산 해인 거지. 북발이가 나오면 북발이 드리고, 작은발이 나오면 작은발이 드리고, 망둥어 나오면 망둥어 드리고. 망둥어도 자연산이지. 자연산. 자연산만 지금. 무조건 자연산이면 되는 거 아니야? 자연산만 지급합니다. 감시 나오면 감시 드리고. 자연산만 지급합니다. 복불복이죠. 그럼. 아니, 고기가 우리 마음대로 나와요. 아니, 민박, 그게 아니잖아. 민박주인이 자연산을 잡으러 가갖고, 많이 사다, 고징어 사다, 그죠? 이상. 저 보고도 잘했어요.